이름은 볼파이톤입니다. 학명은 파이톤 레지우스. 사실 학명은 그렇게 쓸 일이 없지만 이게 얘들이 사이테스 2종이다 보니까 양도양수 신청할 때 좀 필요가 해요.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이제 뭐 지인분들한테 아는 척할 때 농담이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공비단뱀이에요. 이게 얘들은 겁을 먹었을 때 이렇게 공처럼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몇몇 나라에서는 로얄 파이톤, 왕의 뱀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유래는 클레오파트라가 평소 때 손목에 이 뱀을 감고 있었다고 하네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주워 들은 내용이라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비단뱀 중 하나이고 저도 한때 너무 좋아해서 매니아한테 70마리까지 키웠던 뱀이죠. 거의 미쳐서 사왔었죠. 그 정도로 막 매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서식지는 서아프리카, 중아프리카, 수비나 초원, 사막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가끔씩 얘들 사막에 사는 애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계신데 사막은 아니고 이제 수비나 초원, 이제 정글. 정체 크기는 완전히 다 자랐을 때 1에서 1.5m 적당한 크기의 애완용으로 아주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1.5m라고 하면 상당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1.5m가 펼쳤을 때 크기지 감고 있을 때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손바닥 두 개 정도 크기에 쏙 들어올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애완용으로는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수명 같은 경우 평균 20년에서 잘 키우면 30년까지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샵에서도 그리고 제가 키우는 녀석들이 한 지금은 20마리 정도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얘들도 지금 10살이 넘은 친구들이 벌써 몇 마리가 있어요 지금. 자, 특징은 아주 굵고 짧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뱀치고는 상당히 귀여운 두상을 가지고 있고 입모양도 보면 거기 막 이모티콘에서나 나올 듯한 그런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색은 검은색과 갈색의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유전적으로 이제 교배를 하면서 다양한 색깔과 패턴, 모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월드 오브 볼 파이톤이라는 유명한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 가보시면 7,000종이 넘는 모프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의 모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매니아 분들이 한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태어날 수 없는 종이죠. 모프에 따라서 분양가가 완전 천차만별인데요. 노멀 같은 경우 뭐 10만 원 이하부터 있지만 정말 비싼 애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모프가 있고 또 그 조합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피트 기관이라는 좀 특이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적외선으로 열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로는 냄새를 맡고 피트 기관으로는 열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긴장을 한다든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보면 혓바닥을 아주 빠르게 널렁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이면 얼굴 쪽으로 손을 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볼파이톤을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핸들링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손위에서 보면 다른 막 콜로브리드 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손이 올려놓으면 좀 사나운 애들은 막 장어 수준으로 파닥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뭐랄까 유순하게 손을 타고 논다는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콜로브리드랑 너무 비교를 해서 콜로종들이 되게 안 좋다고 지금 좀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콜로도 나름 장점이 많은 뱀입니다. 뭐 습도에도 강하고 거식도 작고 탈피도 잘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멍청해. 기본적인 사육장 보입니다. 온도는 핫존 기준으로 이제 사육장 같은 경우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으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제 따뜻한 곳 기준은 30에서 32도의 하부 열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장판이나 필름히터로 바닥 쪽에 열을 가하시면 되는 거죠. 핫존과 쿨존을 구분한 이유는 이 친구들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차를 두는 거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자, 습도의 경우 60%, 아까 전에 서식지라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들 정글이나 초원에서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습도에 예민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습은 피부병이라든지 기타 질병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0%의 습도. 조명은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습니다. 있어도 되지만 낮은 와트수의 조명. 왜냐하면 친구들이 뱀이다 보니까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전구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가 너무 밝은 빛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적당하고 어둡고 아늑한 환경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먹이 같은 경우 소형 설치류, 저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냉동 마우스, 냉동 래트 이렇게 두 가지를 먹이시면 되고요. 먹이의 크기는 몸에서 가장 굵은 부분보다 조금 더 굵은 크기로 해서 일주일에 대한 한 마리 정도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몸무게의 10% 정도 되는 크기의 먹이를 일주일에 한 번만 급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은 2에서 3일에 한 번씩
필히 관찰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도 자주 들어가고 이제 뭐 물도 자주 마시고 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은 장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필히 항상 깨끗한 물을 사육장 내에 비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육장의 경우 한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포메스 사육장을 많이 추천드려요. 자, 장점은 꾸며놓으면 관상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아무래도 렉 사육장을 키우는 것보다 보는 맛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먹이를 먹고 있는지, 배변을 했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기율이 일반 렉 사육장에 비해는 우수합니다. 단점이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렉 사육장을 추천드립니다. 렉 사육장의 경우 작은 공간 대비 많은 수의 볼파이톤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환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렉 사육장 같은 게 위에 조그만 공간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개체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개체 컨디션을 확인할 때 일일이 다 열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뱀 사육 시스템인 거는 분명해요. 자, 마지막으로 볼파이톤을 키우시면서 주의사항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먹이급여 후 3일 동안은 절대로 핸들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핸들링을 하실 경우 잘못하면 구토를 할 수도 있어요. 구토를 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아, 이 먹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시기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먹이를 부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얼굴 정면으로는 손을 가급적이면 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순한 친구들이라도 이제 먹이로 착각하고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안 무는 뱀은 없습니다. 얘들은 할 줄 아는 게 무는 것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볼파이톤의 경우 대부분 냉동 먹이 부침이 된 애들을 이제 키우실 건데요. 냉동질을 해동할 때 필수로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 얘들은 익은 단백질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DG를 해동할 때는 뜨에서 40도 정도의 미온수에서 해동을 하신 후 급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몸이 회색으로 변했을 때 이때는 절대 핸들링을 하시거나 먹이를 급여하시면 안 돼요. 자, 흔히들 다들 이렇게 저희가 블루가 왔다고 불러요. 블루. 그 탈피 징조인데 얘들이 탈피를 하기 전에 몸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변하고 눈은 꼭 백내장 걸린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많이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겉에 있는 피부를 벗겨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핸들링을 절대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도 꾸준하게 영상은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 분 추첨을 해서 이제 저희 킴스랩탈 맞춤 사육장을 제작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사이즈는 3자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구독 후 댓글로 이벤트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다음 영상에서 발표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